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잠깐만요. 지금이 잠깐만요. 판서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6일일 것으로 내가 생각합니다. 오후 1시 2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1차 농민 봉기를 했단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2차 농민 봉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후 20여 명의 간부를 인솔하여 각지로 다니며 교들을 격려하고 집강소를 전국에 설치하는 등 조직 강화에 힘썼다. 이 집강소라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자치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치구. 동학농민혁명의 자치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정부의 관원들과 대등한 처지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신임 관찰사 김학진과 도정을 상의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차지했다. 예? 정부의 관원들과 대등한 처지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새로 부임해 온 관찰사라는 건 지금의 도지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새로 부임해 온 도지사 김학진과 도정을 상의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가적인 권한을 이미 동학농민혁명군은 전봉준의 동학농민혁명군은 국가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부의 관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시정을 논하고 그다음에 도지사와 마주 앉아서 도정을 상의했다. 이러니까 이게 참 조정에서 볼 때는 이게 기막힌 일이죠. 진짜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조정에서는 참 이런 행태를 보면은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그러나 부패한 지배 계급의 근절과 근본적인 시정 개혁이 실현되지 않아 재골기를 계획하던 중 청일전쟁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진전됨에 따라 점차 조선에서의 침략 행위를 더해가는 일본의 흉계에 격분하여 다시 봉기했다. 청일전쟁. 청일전쟁. 1894년 7월 24일부터 1895년 4월 17일까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 제국이 벌인 전쟁이다. 1894년 7월 25일 일본 제국이 선전 보고 없이 풍도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해군을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이 발발하고 이후 전쟁은 내내 일본 제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런 얘기죠. 전번 시간에 내가 잘못 얘기한 부분이 났는데 일본이 성완에서 충남 성완에서 청일전쟁을 선전포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틀린 게 성완에서 청나라를 상대로 선전포고한 것이 아니라 선전포고 없이 풍도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해군을 기습 공격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죠? 일본이 승리한 것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하고 청나라가 승리했더라면은 조선은 일본 식민지가 아니고 청의 식민지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또 일어났었잖아요. 전번 시간에도 내가 이 청일 전쟁, 러일 전쟁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이제 승리했단 말이죠. 그때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고 러시아가 승리를 했었더라면 조선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나라나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청나라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고 공산국가가 존재했을 것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고 공산주의가 한반도를 다 이제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동학농민 운동, 동학농민 혁명에 일본군과 청군이 개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동학농민 운동에 조정과 힘을 합해서 일본군이 개입을 했다 이런 소식을 동학농민 혁명군이 알게 된 거죠. 동학농민 혁명 사람들이 알게 돼 가지고 1차 봉기를 했다가 봉기를 중단했었는데 그걸 알고 다시 2차 봉기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1차 봉기 휴전은 동학군에 불리하여 청군은 강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편 청군은 물론 일본군도 음력 5월 6일 양력 6월 9일부터 1만의 군대를 인천에 상륙하였다. 1만의 군대라고 하면은 이게 엄청난 병력입니다. 1894년에 1만 군대가 인천에 상륙했다. 이건 뭐 엄청난 숫자의 군대죠. 지금도 1만 군대라고 하면 뭐 숫자가 상당히 많은 군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지금보다 인구도 적을 때고 하니까 더 이때는 1만 군대라는 건 뭐 굉장히 큰 군대죠. 일본은 1894년 7월 23일 음력 6월 21일 친일 정권을 세우고 이노우에 가오루를 새 공사로 임명했다. 7월 25일 음력 6월 23일 드디어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 등 험악한 정세를 조성하였다. 제2대 교조 최시영이 이끄는 최시영은 그 조선시대 말기 종교인 교육자 사상가이자 동학의 제2대 교주요. 호는 해월이다. 분관은 경주이며 경상도 경주에서 최종수 부부의 외동아들로 출생하였다. 내가 그렇잖아요. 언젠가 이 동학이라는 것은 그 종교다. 동학이라는 것이 원래 종교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그 변형이 되어서 농민혁명이 되었던 것이죠. 원래는 이것이 그 종교였습니다. 그 최시용이라는 사람은 이대 동학이 이대 교주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게 인간 탐구니까 언젠가는 이 최시용에 관해서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들렸는지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대기하고 있다면 표현이 적절치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시용이 이끄는 동학은 고부 접주했던 전봉준의 기병을 탐탁지 않게 여겨왔다. 당시에 동학의 주요 지도자였던 오정의 진술에 따르면 최시용은 호남의 전봉준과 호수의 서정옥은 나라의 역적이고 삶은 난적이다라고 규정하고 동시에 호남의 농민군을 칠 예정이었다. 이게 중요한데 동학의 교주 최시용은 호남의 전봉준과 호소의 서장옥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봉준과 서장옥은 역적이고 삶은 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호남의 농민군을 칠 예정이었다. 그 호남의 전봉준을 공격할 생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남접의 지도자인 김계남 등은 조선 정부를 부정하고 스스로 계남 국왕이라 칭하였다. 최시용은 전봉준 역시 조선 정부를 부정하고 새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 이 최시용이라는 사람은 동학이란 종교의 제2대 교주였었는데 이 최시영이가
그 전봉준이를 아주 그 좋지 않게 봤다는 겁니다. 전봉준이는 역적이고 사문난적이다. 이렇게 그 전봉준이를 비판함과 동시에 전봉준이는 조선 정부를 멸망하게 하고 자기의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 한다. 전봉준이의 새 나라를 세우려 한다. 이렇게 의심했던 겁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그 최시영이는 전봉준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관군과 함께 농민군을 압박하자 최시영 등은 처음에는 협상론인 화전론을 펼치다가 마침내 현실 상황의 급박함을 인식하여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동학군을 전봉준이 무장투쟁 노선에 통참시켰다. 그래서 이 최시영이라는 자는 처음에는 그 전봉준이를 비판하고 좋아 안 하다가 일본군이 조정의 군대와 합세를 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최시영이가 전봉준이를 돕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시영과 전봉준이가 같은 무장봉기 힘을 합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인심이 천심이고 이는 천운이 이르는 바이다 이런 것을 그 동학에서는 평소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인심이 천심이다. 그리고 이는 천운이 이르는 바이다. 고로 너희들은 도중을 동원하여 전봉준과 협력 이로써 교주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나아가 우리 도의 큰 뜻을 실현시키라. 이로써 손병희 등이 이끄는 동학군이 전봉준과 힘을 합쳐 봉기에 가담했다. 조선조정은 농민군이 밀고 들어오자 일본과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 손병희, 최경선, 김동명, 최시영, 송두환, 김낙삼, 김두행, 손천민, 김봉득, 김봉년, 유한필, 차치구 등이 다시 2차 봉기를 일으켰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 전봉준의 측근 중에 측근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일본이 이 조정과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 동학농민 군대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전봉준이를 반대하던 최시영이도 이제 전봉준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2차 그 봉기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제는 내정 개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일본을 상대로 항쟁하고자 하는 반외세가 거병의 주요 목표였다. 9월 충청남도 공주에서 관군과 싸웠다. 그런데 충청관찰사 박재수는 9월 봉기 후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논산으로 진격하여 공주 가명이 위급해지자 교주 최시영이 거느리는 다른 동학의 10만대군을 막는 일보다도 전봉준이 군사를 방어하는 일이 더 화급하다며 천안에 머물고 있는 토벌대장 이규태에게 급전을 보냈다. 이규태가 이끄는 군사가 박재순과 가세하면서 공주 싸움에서 패퇴, 은신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박재순의 모습입니다. 박재순이란 자는 이제 1858년 12월 7일에 태어나가지고 1916년 6월 20일에 이제 사망했는데 조선의 문신이자 외교관, 대한제국의 정치인 외교관이다.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 겸 대리 집정공 등을 지낸 을사오적이다.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 공주 싸움에서 그 동학농민혁명군이 패퇴하게 되는 겁니다. 체포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전봉준이가 체포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옛 부하의 밀고와 체포. 전봉준은 음력 9월 삼내에서 남쪽 접주가 되어 12만 명의 병력을 동원 지휘하여 북도 접주 손병이 10만 명의 병력과 동원하였으며, 야, 여러분 말이죠.
12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전봉준이가. 농민혁명군 12만 명. 12만 명이라면 말이죠. 이게 대단한 숫자입니다. 지금도 12만 명이라면 뭐 대군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인구도 적었고, 인구가 적었을 때 12만 명의 농민군이 이제 동원됐다. 이거는 참 대단한 것이죠. 북도접주 손병희의 10만 명의 병력과 동원하시며 최고교주 최시영의 총지휘를 받으며 항일구국의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그 12만 명의 군대가 전부가 아니고 손병희가 지휘하는 10만 명의 병력이 또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플러스 10만 명. 이건 이제 손병희의 군대죠. 그 다음에 최시영도 여기에 이제 가담을 또 한 겁니다. 한때 중부남북의 전역, 그러니까 이때의 그 전봉준의 그 힘이라는 건 대단했던 겁니다. 뭐 10만 20만의 대군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전봉준이었으니까. 특히 이천, 목천, 공주 등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우수한 무기와 조직적인 훈련을 받은 일본군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패배하였고 음력 11월의 금구 전투를 최후로 분쇄되고 말았다. 음력 11월 달에 금구에서 최후 적극 패배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학 농민군이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막대한 그 일본군과 싸움을 벌인다는 게 참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것이 말이죠. 승리를 잡고 승리만을 해나간다면 이 사기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 한번 싸움에 패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기가 엄청나게 꺾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기가 꺾이고 또 조정에서 이 현상금을, 막대한 현상금을 거는 겁니다. 전봉준이가 어디 있다는 전봉준이의 거처를, 전봉준이를 체포할 수 있도록 전봉준이에 대한 거처를 알려주고 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포상금을 내린다. 이렇게 각지에 이제 포상금을 걸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포상금을 노리고 전봉준이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11월 27일 태인 싸움에서 패배한 뒤 전봉준은 수행 몇몇과 11월 29일 입암산성으로 들어가 은신하였다. 이 입암산성이라는 것은 전북 정읍에 있는 산이라는 겁니다. 정읍에 있는 산. 그래서 그 태인 싸움에서 패배한 뒤 전봉준은 불과 몇몇, 아주 극소수 몇몇 사람들과 전라북도 정읍 입암산성이라는 곳에 산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때 남하는 일본군 모료부대와 이규태의 관군이 정읍군 이반면 천원에서 전봉준 일행을 추격해 온다는 정보를 듣고 11월 30일 다시 입암산성에서 동쪽 약 8km 떨어진 내장산의 백양사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이제 전봉준이를 잡으러 내려온다, 이런 그 소식을 듣고 전봉준이가 이제 다른 산으로 또 피신을 간 거죠. 그래서 내장산 백양사로 피신을 했다. 백양사에 은신할 때 사람을 통해 김계남이 태인군 산내면 종성리, 여기가 현재는 그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라는 곳이죠. 은신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행원들과 함께 태인으로 가던 중 11월 1일 저녁 순창군 쌍치면
피노레에 이르러 부하 김경천을 찾았다. 김경천은 전봉준을 맞이해놓고 순창의 한 민가에 은신하도록 권고했다. 그 뒤 전주부 가명 퇴교이자 동지이며 이웃에서는 한신현을 사주하여 전주부 관가에 고변했다. 전주 관가에 이 한신안이라는 사람이 전봉준이가 어디 있다 이런 것을 밀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신현이는 그 김경천이한테 사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경천이 부탁을 받은 한신현은 김영철, 정창욱 등 외에 9명의 피누리 마을 장정들을 동원하여 매복하고 있었다. 민가에서 전봉준은 동지의 몇 명과 순창으로 피해 다시 거사를 일으킬 준비를 했으나 현상금을 노린 옛 부하 한신현과 김경천 등의 배신으로 피누리에서 관군에 체포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제보로 이 사람들이 밀고 해가지고 이제 피롤이라는 그 마을에서 관군에게 체포되었다 이런 얘기죠. 한신현과 김경천의 밀고 해도 김영철, 정창욱 등의 제보와 마을 사람 9명의 제보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894년 12월 28일 새벽 한신현과 김경천의 밀고 사실을 알고 위기에 처하자 담을 뛰어넘어 도피하려다 피누리 주민이 던진 몽둥이의 다리를 얻어맞고 붙잡혔다. 음력 12월 2일이니까 추울 때잖아요. 음력 12월 2일이니까 뭐 양력으로는 12월 하순경이나 1월 초순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그때 최고 추울 때잖아요. 그렇게 최고 추울 때 이제 그 전봉준이는 자기 밑에 있던 부하들이 이 밀고를 했다 이런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이제 관군이 그래서 밀고를 받은 관군이 자기를 이제 체포하려고 온다 이런 그 정보를 습득하고 나서 담을 뛰어넘어 도피하려다가 피누리 주민들이 던진 몽둥이에 다리를 얻어맞고 붙잡혔다. 이건 뭡니까? 같은 그 농민들도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 동학농민혁명군을 지지하겠지만 소수의 농민들은 또 이 동학농민혁명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동학농민혁명을 좋아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이 전봉준이가 담을 넘어 도피하는 것을 보고 몽둥이를 집어내 던져가지고 전봉준이가 다리가 부러졌다 이거죠. 그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일부 농민들은 전봉준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전봉준이가 동학농민혁명의 최고 리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층 리더들은 야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정의감이 아주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나쁜 짓을 안 하고 정말 정의롭게 싸우는 겁니다. 정의롭게 이 조정과 싸우고 탐관오리들과 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밑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이 정의감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정의감이 충만한데 밑바닥에 내려갈수록 정의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이 전투만 하는 그 밑바닥 농민들은 어디 전투를 벌인다 하면 그 전투를 벌이는 지역에 부농을 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농민의 집을 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농민 집은 습격하지 않고 한마디로 그 마을에서 뭐 최고 잘 산다 이런 부농 집을 습격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습격해서 약탈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 또 어떤 마을에 쳐들어가잖아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조정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려고 하면은 그 마을의 이 처녀들 이런 여자들을 이제 처녀들, 아녀자들 이런 여자들을 또 강간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최고위층들은 진짜 정의감에 불타고 그래서 나쁜 짓을 안 하는데 이 밑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정의감이 희박해지고 나쁜 놈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정의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어디 부잣집 분홍에 가서 분홍을 가서 습격해서 약탈하고 그 마을의 아녀자들을 강간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학농민군이 취지는 좋아서 이 봉기를 일으켰지만 이 밑바닥에 그냥 밑바닥 전투하는 농민은 그렇게 타락했다고죠. 그래가지고 일부 농민들은 이 동학농민혁명군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게 이 같은 농민의 입장이지만 이 동학농민혁명군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다 보니까 전봉준이가 담을 넘어서 도망치려 할 때 그 부근 사람들이 야 저게 전봉준이로구나 알고서는 이 몽둥이를 던져가지고 전봉준이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겁니다. 평소에 같은 농민이지만 같은 농민 신분이지만 평소에 동학농민혁명군을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관군하게 체포가 된 거죠. 1895년 1월 13일 한성부에 도착하여 의금부 감옥에 수감되었다. 체포가 된 거죠. 의금부라는 것은 말이죠. 고려와 조선의 수사기관이다. 별칭은 금호 또는 왕부다. 왕명을 받들어 추국하는 일을 관장했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수사하는 그런 기관이었다. 그러니까 의금부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찰청이니 아니면 뭐 검찰청이니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1895년 음력 3월 그의 동지들인 손화중, 최경선, 김덕명, 송두환과 함께 체포되어 잠깐만요. 체포되어 한성부로 압송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이죠. 여기 보면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이제 그 전봉준이가 관군한테 붙잡혀서 서울로 이송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894년 12월 체포되어 한성부로 압송되는 전봉준 교좌에 포박되어 있는 자가 이 전봉준이다 이런 얘기죠. 교좌라는 건 하나의 그 가마라고 해야 되겠죠. 가마의 일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마와 같이 이렇게 그 가림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들것 같은 그런 형식이죠. 이 들것에 그냥 올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것에 올라앉아 있는 자가 전봉준이고 이 상투를 틀고 올라앉아 있죠. 이 들것을 앞뒤로 들고 있는 자가 이제 그 뭐 관군이랄까 아니면 그 의군부의 뭐 하급 관리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칼을 들고 양옆에서 호위하는 좌측과 우측에서 호위하는 이자가 이제 그 의군부의 무슨 관리가 되었을 의군부의 무슨 고위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군부 옥에 갇힌 전봉준의 등에게는 무수한 고문이 가해졌다. 그러나 의금부의 공처 중에는 그가 흥선대원군과 내통한 사실 여부의 추궁이었다. 그러나 전봉준은 대원군과 만났느냐는 추궁에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고문은 계속되었으나 자백이 없자 일본 영사관 감옥으로 이감되었다. 이후 음력 2월 9일, 음력 2월 11일, 음력 2월 19일, 음력 3월 7일, 음력 3월 10일 5차에 걸쳐 일본 영사관에 설치된 헌병의 신문을 받았으나 역시 목적이나 동지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4월 24일 의금부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교수형. 교수형, 사형수의 목을 졸라서 또는 목뼈를 부러뜨리는 방법의 사형 방법을 말한다. 교살형이라고도 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형제가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는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수형을 가하는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목을 매다는 그런 식의 형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목을 매다는 형벌이다. 그러니까 목을 조르는, 한마디로 목을 조르는 형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의금부 옥에 갇힌 전봉준에 대해서는 무수한 고문이 가졌다. 여러분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법이 무르다고 하잖아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사람을 죽여도 10년도 살질 않아요. 한 사람을 죽여도 한 7년 정도 살고 나면 끝납니다. 그렇게 법이 물러요. 그리고 감옥도 호텔 같은 감옥에서 살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은,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판사들이 내리면은 그 부메랑으로 이 솜방망이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판사들에게 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나는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선시대와 같이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가혹한 처벌을 내려서는 또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따끔한 처벌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니까, 이런 그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피해가 그 판사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보십시오. 계속 범죄가 급증하는 겁니다. 살인이 급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살인범이 판사 집에 쳐들어가서 판사 가족들도 죽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범죄가 생기면은 따끔하게 정말 혼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얘기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나 이 전봉준 시대는, 여러분들, 전봉준 시대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 형벌이 많았습니다. 사지를, 사지라면 모르겠어요. 양팔, 양다리. 그게 사지거든. 이 사지를 우마차에다가, 그러니까 우마차가 네 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우마차 한 대에 팔 하나를 붙들어 매고, 또 하나를 붙들어 매고, 다리 한 척을 붙들어, 이 사지를 각기 다른 우마차에다가 붙들어 매가지고, 이 우마차가, 사지를 붙들어 맨 우마차가 각기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각기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지가 찢어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참 야만적인 그런 그거죠. 곤장백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곤장백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외에도 손목 발목 자른 능지처참, 뭐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입에 담기가 참 민망한 그런 야만적인 그런 고문, 그런
것을 행했던 시대가 조선시대입니다. 그러니 전봉준이가 이 의금부에 붙잡혀 가서 얼마나 그 고문을 당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문을 당했을 것입니다. 의금부의 공초 중에는 그가 흥선대원군과 내통한 사실 여부의 추궁이었다. 그러나 전봉준은 대원군과 만났느냐는 추궁에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고문은 계속되었으나 자백이 없자 일본 영사관 감옥으로 이감되었다. 이후 음력 2월 9일, 음력 2월 11일, 음력 2월 19일, 음력 3월 7일, 음력 3월 10일 5차에 걸쳐 일본 영사관에 설치된 헌병의 신문을 받았으나 역시 목적이나 동지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4월 24일 의금부에서 교수형이 처졌다. 그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는 바른 길을 걷다가 죽는 사람이다. 그런데 반역죄를 적용한다면 천고의 유감이다 라고 개탄했다. 당시 상처가 아물지 않아 한 발자국도 옮겨놓을 수가 없어 아리가 그를 안고 사형장으로 갔다. 5차에 걸쳐서 5차에 걸쳐서 일본 영사관에 설치된 헌병의 신문을 받았으나 일체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봉준이는 정말 최고는 작아도 대의를 위해서 큰 뜻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독종이다 이 말이죠. 독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바른 길을 걷다가 죽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바른 길을 걷다가 죽는 사람한테 반역죄를 적용한다면 천고의 유감이다 라고 개탄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이 전봉준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다. 그런데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정의의 길을 간 사람한테 반역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건 참 하늘을 우러러 정말 깊은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전봉준이가 얼마나 그 혹독한 고문을 받았는가 여기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한 발자국도 옮겨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봉준이는 이 고문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한 발짝도 이 걸음을 옮겨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아리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그 간수, 교도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리가 교도소 간수나 교도소 교도관이라고 해야 될 사람이 이 전봉준이를 안고 사형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사형장에 제 발로 걸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봉준이가. 그래서 교도관이 전봉준이를 이렇게 안고 사형장으로 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그 형제들도 연좌되어 사형당했고 그의 후처 여산성 씨는 끌려가 노비가 되었다. 당시 전봉준의 나이는 41세였다. 여러분들 조선시대에는 죄를 짓잖아요. 어떤 큰 죄도 뭐 사소한 죄는 괜찮겠지만 이렇게 전봉준이 같은 어떤 그 봉기 같은 걸 일으켰다가 체포됐다 하면은 이거는 뭐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삼족. 삼대를 멸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삼대를 멸한다니까. 아들의 손자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전봉준이도 똑같이 이제 그 전봉준이 친척들도 다 죽임을 당했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전봉준이한테 후처가 있는데 그 후처가 여선 송씨라는 겁니다. 송씨 성을 가진 후처였는데
그 송시성을 가진 후처도 끌려가서 이제 노비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 그 전봉준이가 사형을 받았을 때 나이가 41세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41세에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41세에 뭘 했나요? 천둥벌거지였잖아요. 나도 이 41세에는 지금 이렇게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면은 철없는 천둥벌거지였습니다. 전봉준이가 이때 크나큰 동기를 일으켰고 체포되어 죽은 나이가 41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41세가 뭐 정말 천둥벌거지에 불과하지만 전봉준이는 이 41세 이미 커다란 그런 그 행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 교수들이 말이죠. 역사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 전봉준이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전봉준이라는 사람은 역사 교수들이 별로 그렇게 깊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런 뭐가 있어요. 그런 그 전봉준이에 대해서 꺼려하는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전봉준이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전봉준이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41세에 형장의 이슬로 전봉준이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봉준이가 죽게 되었을 때 시를 지은 게 있어요. 전봉준이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녹화를 한 시간이 42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전봉준이가 남긴 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